여긴 처음 보는 집인데요? 아, 여긴 또 누구 집이야? 아, 집 되게 깨끗한데요? 어, CD도 많고 스피커도 있고 뮤지션 안방. 야, 여긴 또 안방인 것 같은데. 뭐야? 어? 대본? 포스터? 영화 포스터? 어? 영화 배우인가? 어, 근데 애기 영품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 소리만 들려. 소리. 어? 어, 깼나 보다. 어, 애기가 있긴 있구나. 어? 아니, 근데 애기 방이 엄청 크고 어? 혼자잖아. 아, 꼬물꼬물. 아, 어떡해. 아이고, 머리가 무거워. 아이고, 머리가 무거워. 아이고, 차차차, 잘 잤어? 아우, 일어나는데 한참 걸리네요. 굿모닝. 아, 진짜 손석구 씨랑 너무 비슷하다. 아니, 부부는 코 골고 자고 있는데 아이 혼자 일어났어요. 네? 눈 뜨자마자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둘째 하영이랑 비슷한 시기인 것 같은데. 어머나, 지금 뭐 모닝 독서? 어, 혼자 책을 봐요 저렇게? 저 나이에? 아니, 엄마 안 찾고요? 모닝 독서를 한다고요? 어머, 약간 선비 같아요. 아, 갈증났어. 아, 쭉쭉. 아니, 무슨 애기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엄마도 안 찾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컸나 보다. 아, 다 마시고 지금 마저 보는 거예요. 어, 이거 책도 읽어요? 아니, 이제 엄마 찾는다. 아니, 엄마 아빠 코 골고 자던데? 아니, 무슨 아기가 여유가 있어. 어? 이긴다. 누구? 카메라 보고? 아이고. 아, 엄청 순하고. 아, 처음 보는 카메라가 신기한가 봐요. 아니, 낯설지도 않은가 봐. 어, 누구 애기야? 아니, 눈이 사고 어디 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장난감인가? 어머나, 책을 많이 보더니 말도 빠르네. 응? CD예요? 아니, CD를 골라요. 아니, 자기 취향대로 지금 골라서 들으려고? 분위기가 겁나 싸. 무슨 이런 게. 아, 골랐어. 아무 노래나 있다 들어. 아, 뭐야? 우와! 어머! 혼자 켜요! 아유, 신났어. 우와! 어? 어, 놀랐어. 어! 우와. 엄마야? 또! 아, 뭐야 이거! 어, 저기서 나와! 풋풋한 여고생 연기부터 악랄한 악역까지 스크린과 안방 극장을 넘나들며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요즘 이거 난리입니다. 엄마의 개인생활 진짜 장안의 화살. 아니, 대한민국 엄마들이 많이 공감한다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슈돌 내레이터로서의 모습만 봤는데 엄마 모습이 어떨까? 저도 궁금을 했어요. 아, 네.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네.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려고요. 아, 기대할게요. 또 얘가 이걸 오만 눌렀죠? 언제 일어났죠? 어머, 어. 어머,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엄마가 닮았다. 그러네요. 오빠. 아직 도영이가 혼자서 못 걸어요. 그래서 요즘 연습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잡고는 걸을 수 있는데. 아, 그렇죠. 지금 겁이 조금 많아가지고. 저희 연우도 뭐 극진, 뭐 16개월 극진 걸었어요. 엄마 춤추게 엄마랑? 어휴, 엄마가 저렇게 춤추네. 야, 너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구나, 혼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일어나봐.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잡고 일어나봐.
그렇지 그렇지. 이게 다리에 힘은 있는데 네. 아직 이제 좀 무섭기도 하고 네, 무서워서 그래요. 네,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앉지 말고 앉지 말고. 보리도 답답해. 아 이거 답답해 답답해. 이거 벗어 벗어. 수면 잠옷이 아주 답답했어. 탈출. 그것도 번다고? 어머나 그것까지. 이것도 벗을 거야? 이것도 벗을 거야? 만세요 그럼. 어 벗어 벗어. 그렇지. 어머나 아 우리 애만 끼는 게 아니구나. 왜? 그것도 벗는다고? 그것도 벗을 거야? 탈출? 어우 우영이 대박! 어, 도영이 더웠어? 아, 너무 귀여워! 아니 저 배가 도영이가 어울리네. 그럼 그 옷 갈아입을래? 시원한 걸로? 한빈 마스크야? 이렇게? 엄마 어디 있지? 엄마 여기 있네? 도영이 없다. 추억 오늘 봐야지. 도영이 건지건지건지건지. 부르릉. 아이고. 어떻게 무슨 손으로 들을 거야? 괜찮은데? 두 개 중에 하나 이게 한 손에는 먹을 거, 장난감? 엄마 안 들어줄 거야? 아니 요즘은 저렇게 인형 하나 손에 들면 놓치잖아요. 엄마 아빠 데꼰다. 일로 와, 내가 깨워줘. 아니야 괜찮아. 내가 꼭 깨워줘야 돼? 뭐? 진짜 괜찮아. 아 뭐야? 아이고 아빠. 아 왜 이래? 아침부터. 아 남편을 깨우는 저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아 진짜. 아 뭐야 뭐야 도영이 호흡이. 어떻게 깨웠어? 왜 혼자 나와요? 어떻게 깨운 거야? 오 힘도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미도 남편이자 부산 연하 오빠 이상준입니다. 너무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이자 17개월 도영이 엄마 이미도입니다. 도영이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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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연상연하 커플인데 사실은 두 살 차이 나거든요. 어린 친구들한테 형님 같이 이렇게 대하더라고요. 이상 그거 보고 아, 절대 동생이 되면 안 되겠다. 오빠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더 좋아요. 다른 아빠 분들은 연애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은 회사원이고 그런 정말 회사원의 회사원 아빠의 리얼 육아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도영이가 나름 갖고 있는 매력이 있거든요. 너무 매력 넘쳐요 지금. 또 미도 씨의 그런 약파 같은 매력을 하나하나 보면서 바뀌면서 왜 바뀌어요 바뀌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상수의 약간 매력이에요. 어머나 이게 왜 뭐가 매력이야. 무슨 매력. 그 변태 같은 게 오빠 약간 매력이에요. 아 지금 변태 같았어요? 얼굴도 되게 졌어요. 매력적이다. 진짜 그 와중에 도영이 또 먹어요. 언제 그랬어. 그랬어요 오빠. 내가 언제 그랬어. 어머나 너무한데 굉장히 매력적이다. 아, CD, CD. 그러니까 볼 이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엄청 좋아하네, CD. 어떡해? 어? 오빠 보물 1호를 맨날 이렇게. 어머나 지금 손이 다 가득 찼기 때문에 발로 인사해. 또 내려올 수 있어, 또영이? 뭐한 거야? 또 내려올 수 있어, 또영이? 뭐한 거야? 또영이 내려올 수 있지? 혼자서 내려올 수 있지? 도영이가 겁이 조금 많다니까. 그러니까 오오오오 진짜 다 왔다 다 왔다. 아 지금 요만큼 나왔는데 아니 그럼 어 귀여워. 아 다 왔는데 이게 스치기만 하면 될 텐데. 아 우리 잘하네. 저희 내려온데도 기다렸어요. 아이고 고생했다 야. 비행기 타기를 해볼까? 아니 아니 근데 얘 좋아요. 아니 이게 겁이 많으니까 좀 겁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거 시켜봤는데. 굳었어. 저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오빠 천천히 천천히. 아,
그 와중에 지금 뭐 비행기 타고 기내식이에요? 무서웠어. 이거 원래 다른 애기들은 좋아해, 이거 하면. 아빠가 비행기 해주면.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저 그네를 다는 건데. 네. 누나. 누나. 이럴 때만 누나라고 도와주세요. 불러요. 아, 나 한번 만납시다. 나 너무 동지감이 느껴지네. 누나가 해줄게. 이거 먼저 걸어. 아니, 이거 왜 못 따는 거예요? 누나 들리게 치고 궁지에 몰리면 누나가 나와요. 너무 멋있다. 이런 거 못하는 거 있으면 누나 혼자는 부르고 잘 안 되네. 아, 이러니까 거야. 누나를 찾는 거예요. 뒤로 좀, 이렇게. 도영이 학교야? 그래도 좋아하네. 너무 세게 흔들지 마요. 잠깐만, 느낌표 나왔어. 세다. 아니야, 살살했어, 살살. 세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무서워, 이미.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 살살. 아, 이때는 좋아하는데. 또 약간 무서워. 아니, 눈썹이 이렇게 되잖아. 반짝반짝. 눈썹이 속도에 비례하잖아.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오빠. 뭐야, 무서워? 아, 무섭대. 지금 네 얼굴이 더 무서워, 또영아. 아유, 겁먹었어. 아저씨. 아직 술 한잔 하셨어요, 어제? 아, 참. 회장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아, 참. 바로 올려놓고. 과자 더 하나 드시죠. 어떤 손을 먹어? 아, 저 사자는 어떻게 붙여놓은 거예요, 손에? 오빠가 겁이 많았죠. 나? 오빠 겁. 난 겁 없었지. 오빠. 오빠. 오빠, 나는 집에 복도가 있었어.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벽타기 해가지고 천장까지 올라갔었어. 그 천장에서 이렇게 있어. 제가 한 6살 때 항상 그런 벽에 붙었었어요. 아, 진짜요? 안 되나? 성인 돼서는 해본 적 없어. 엄마 스파이크.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아, 저도 놀랐어요. 점점 올라가. 그래서 위에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점점 올라가. 그래서 여기 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누가 지나가면. 전 겁이 진짜 없었거든요. 아빠 벽타기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이렇게 줘봐. 안 무서워. 해봐. 해봐, 빨리. 아니, 두 분 다 겁이 없는데 아이들 겁이 없어. 아니에요. 신랑이. 해봐. 그거 어떻게 해? 해봐, 올라가 봐. 오! 아, 근데 손이 흔들었네요. 무섭네. 아, 저 죄송한데 남편이 귀여운데요? 그 변태 같은 거 오빠 약간 매력이에요. 그거 보는 것만도 무섭대. 조용아, 무서웠어? 무서우면 야 울지 말고 무서워. 와, 어떻게 울었어, 또이가 아까? 어떻게 울었어, 또이가? 무시. 아, 귀여워. 아, 잠깐 내가 그거 갖고 올게. 무시야. 무시야. 안 돼, 뭐예요? 안 돼. 오빠. 어? 이거 봐봐. 이거 기억나죠? 나 KBS 드라마? 착한 여자들. 진짜 도영이가 나 연기한 걸 본 적이 없잖아. 도영아, 엄마 하는 거 봐봐. 그리고 엄마 하는 거 말 따라해봐. 엄마 어떻게 하는지 봐보세요. 이거 되게 심각한 장면이에요. 무슨 일이죠? 매우 불쾌합니다. 뭐가? 양념장 간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수제자? 남의 가방 뒤지는 사람이 무슨 수제자? 내가 이걸 하는 거야 지금? 들어와서 아, 근데 저희 신랑이 평소에도 대본 연습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거든요. 뭐야? 무슨 일이죠? 매우 불쾌합니다. 뭐가? 잘한다. 잘하더라고요. 오, 잘하시네. 양념장 간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수제자? 남의 방 뒤지는 사람이 무슨 수제자? 근데 오빠 많이 늘었다. 도영아, 아까 그거 해봐.
어머나. 왜 이렇게 좋아해? 아, 근데 지금 배고프다. 배고파? 응. 어, 배고파요? 아니, 또 뭐야? 이거 지금 이미도 씨가 한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 신랑이 아, 오늘 저랑 도영이를 위해서 저렇게 멋있게 한상 차려준다고. 와, 아니, 저 샐러드랑 스테이크를? 대박. 아마 샐러드. 와, 대박. 이쁘게 안 줘? 우와, 이게 뭐야, 태연아. 맛있게 드세요. 두루마, 널 위해 준비한 베이비 런치야. 우와, 도영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 미도 씨의 자유날이니까 제가 신경 좀 썼어요. 어머나. 잘 먹을게요. 아, 맛은 좋더라고요. 자, 도영이도 짠. 맞아, 짠. 너무 맛있는데, 오빠? 도영이 이쁘다고 먹어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 신랑은 저렇게 무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상승이었습니다. 이게 연하 남편들의 공통점. 그래. 항상 음악 틀고. 나 오늘 날아간다. 난 오늘 자유의 날. 난 오늘 자유의 날. 그래서 왜 그래? 이거 알죠? 김혜정 선생님, 그 마더에서. 아, 맞아, 맞아. 그 느낌 딱 나네. 김혜정 선생님 춤. 맞아요, 춤추는 거. 이거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서 그 엄마의 그 개인 생활 맞아,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해. 나오는 거야? 아. 어머나. 시골 최초로 공개하는 엄마 개인 생활. 어머나, 지금. 아니, 열정이 오케이, 있으시고 오케이, 오케이. 남편분이. 근데 저것도 풍장이 맞아야 돼. 오케이, let's go. 진지하게. 진짜 나 자유시간 줘. 그때 오빠가 좀 도형이 됐고 병원 가서 얘가 콧물이 계속 나. 가서 조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갔다 와, 갔다. 나 혼자 갔다 온다. 어, 내가 도영이 병 데리고 갔다 올게. 잘할 수 있어요? 뭐 저때까지만 해도 뭐. No problem. 내가 설마 못하겠어 할 거예요, 남편분들. 나 먼저 가요? 어. 나 진짜 간다. 도영아, 엄마 간다. 도영아. 도영아, 엄마 빠빠. 엄마 간다, 진짜. 나 먼저 가요, 진짜. 안녕. 이따 거기서 만나. 거기서 봐요. 아니,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둘이 병원 잘 갔다 올 수 있을지. 갔어. 어, 진짜 갔어. 갑자. 아니, 아니, 걱정, 아까 한 거 맞아요. 너무 신났는데, 이미? 어, 뒤로 걸어. 풀스텝으로 걸어. 와. 멋있겠다. 여기. 아, 나오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아, 혼자 저렇게 외출한 것도.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평소에 정말 먹고 싶었던 얼얼하고 매콤한 마라롱샤와 양갈비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 순간만 얼마나 기다렸던가. 도영이랑은 같이 있으면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요. 아, 저거 하니까 떠오르는 대사가 있네. 네, 얼마나 먹고 싶은지 아니. 아, 마라롱샤 저거 얼얼한 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더라고요. 이 자극적인 맛. 아, 먹자마자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이 맛. 육아 스트레스 다 날라가죠. 아유, 맛있어. 애기랑 오면 뭐 애기 챙겨주다가 내 걸 먹질 못하니까. 아니, 못 먹죠. 이렇게 여유롭게 식사를 해본 지가 진짜 얼마 만이야? 저거 먹으려면 또 양손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소리가 뭐야? 마이크를 입에 넣었어요? 아, 양갈비 저렇게 뜯어요? 아, 양갈비 뜯어줘야죠. 진짜 맛있어. 육즙의 이 고소함. 아, 근데 상수는 지금 잘하고 있을려나? 난리 났네, 난리 나. 아이고! 청진기 뿐인데. 아니, 청진기한데 저렇게 울어? 브론코가 좀 같이 있어서 그게 완전히 치료가 좀 깨끗하게 될 때까지는 약을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안 맞은 게 있는데 지금 아빠 동동 떨리는 거 봤어요, 아빠? 아, 그러니까 네, 예방접종이 지금 17개월인데 네. 진짜 맞아요. 네, 지금 안 맞고 가면 좀 늦을 것 같아요. 지금 접종은 무리는 없는 상태라서 접종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너 주사 맞을 수 있겠어? 어떻게
방송국 청진기에도 전화리가 나는데. 도영이 우니까 더 엄마 닮았다. 음성어 울음. 괜찮아. 하나 더 남았어. 아니 아빠가 병원에 데리고 간 적 있는데 네. 저렇게 주사 맞춘 건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에요? 네. 저러면 아빠도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을 거예요. 한편 그색 저는 라떼 감성 아시죠? 추억의 성지 놀러전에 놀러 왔는데요. 아, 옛날처럼 제대로 한번 놀아보고 싶더라고요. 어, 그렇지. 어, 내 상이야. 와, 제 얼굴이 또 이렇게 또 복고풍이 잘 어울리는 얼굴이거든요. 오버는 안 하는 거예요. 아, 조심해요. 오, 잘 탄다. 언니도 왕년에 좀 탔어. 잘 타시는데요? 아, 제가 또 왕년은 힘이도 매력 있다. 어머, 잘 타는 거 봐. 흔드는 거 봐. 아우, 신나더라고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놀라지게 잘 돼 있어요? 제 이모가 중간에 설게. 어, 잠깐만, 나랑 동갑 아니에요? 오. 예! 이거 예! 뭐야? 아, 이거 한 바퀴 둘렀는데?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대통합! 어머나.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한 다섯 명 정도 손을 잡았는데 갑자기. 아니, 잠깐만, 이 몇 명이 어머나, 어머나, 뭐야, 이거? 어, 뭐야, 왔어, 왔어, 아빠 왔어. 오빠! 오빠! 대박! 오늘 어땠어? 아, 오늘 완전. 어? 아, 오늘 예방접종. 예방접종? 어, 안 맞았어. 다행히 아빠가 데리고 가서 예방접종 맞춰서 얼마 다행이었는지 몰라. 동아 병원 가서 주사 두 대나 맞았어? 빵! 울고. 아무 일 없나? 뭐야? 아빠한테 간다고? 아니, 아빠한테 가래? 어떡해. 아빠랑 찐해진다 보다. 네, 그러니까. 아빠랑 놀았다고 아빠가 더 좋아? 아, 그래? 아니, 오기 전에. 아, 오기 전에. 어, 나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오빠랑 동이 생각나서 싸웠어. 뭘 싸워? 진짜 깜짝 놀랐어. 뭘?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야? 드그드그드그드그드그드그드그 멀쩡. 어, 똥이 가고. 어, 똥이. 어, 똥이야, 열어봐. 똥이야, 열어봐. 하나, 둘, 셋. 아, 튀김, 튀김. 짜잔! 어머, 튀김, 튀김인데? 도영이는 뭔데 지금 바로 입에 넣어요? 도영아! 너 이거 뭔지 알고 바로 먹어! 먹겠지? 뭐야? 바로 먹을까? 같이 어, 먹을까? 먹어볼까? 맛있겠다! 도영아, 맛있어? 맛있어? 이거 개구리 튀김인가? 아, 뭐야! 개구리 뒷다리 튀김이에요! 개구리 다리! 내가 똑같이 해줄게, 지금! 개구리? 지금 얘가 이러고 있는 거야! 아, 마이갓. 어때, 맛이 어때? 새끼 맛이야. 어, 그래, 도영아 맛있어? 너 맛있지, 도영아. 맛있어? 아니, 굉장히 맛있어요. 고소하고, 정말 치킨 맛이랑 비슷해요. 그래요? 네. 아. 내가 엄마 갔다 올게. 아이고, 귀여워. 오, 저 자세 보세요. 아우,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가냐. 아니, 제 자유시간 갖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잘 찍어. 예술혼이 있어요, 남편분이. 확실히. 아, 도영이 좋아했구나, 이제. 오빠 도영이 데리고 와서 좀 놀아요. 어, 좀 걸어볼까? 우와. 날아간다. 롤러 대신 보행기 잡고 이렇게 그치, 연습하는구나. 그치. 네, 걷는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아빠가 시켰는데. 또. 어? 나 이런 거야? 어머나, 어머나, 누구야? 누나? 도영이가 누나들 진짜 좋아하는데? 우와! 어머, 걸어! 도영이 걸었어? 아이고. 아니, 엄마랑은 안 걷고 누나가 잡아줄까? 초면에 걷네? 아, 아주 못해. 어머! 대박. 어머, 걸었어, 도영아? 누나가 잡아준다고 저렇게 여섯 발자국 잘했어. 너무 거야. 잘해. 아, 이게 끝이 아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도영이 걸음마 완전 정복했습니다. 야, 도영이 대단한데? 조만간 뛰어다니겠어.